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1월 아산의 한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입니다. 화면 위쪽으로 횡단보도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도 차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행자 보호 의무가 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모든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밤 시간대 홍성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2차로로 들어가는 순간 좌측에서 충돌사고가 발생합니다. 블랙박스 차량을 피하려던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운전석 측면에 부딪히고 운전자가 다친 사고였는데요. 잠시 정차 후 출발할 때는 반드시 전후 좌우로 다른 차량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또한 버스나 택시의 경우 불특정 상황에서 멈추거나 출발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변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1월 예산의 한 교차로. 암행순찰 차량이 교차로 적색신호에 속도를 줄이는데요. 선행 차량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합니다. 암행순찰차가 바로 뒤쫓기 시작하는데요. 얼마 못 가 신호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횡단보도나 교차로 등에서 보행자나 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렸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교통신호 준수, 안전운전의 기본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